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 대한 신내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의 수술도 있었고 작년에 또 저희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운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게 조상 제사도 지내주었고 그런데 거기서 제 사주에 조상신 글문 돗줄이 크게 내려와서 신을 받아야 한다고 17년, 18년 안에 신을 받지 않으면 자식을 데려가고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사고도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 중에 정법 법문을 접하게 되어 4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탁하던 머리도 조금씩 맑음을 느끼고 여러 가지 모르고 있던 바른 공부도 조금씩 알게 가는 중입니다. 법문 중에 신을 탓하지 마라. 신은 분명히 내려줄 자한테 내려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고 신은 온 것이라고 또한 신내림은 신을 알고 받느냐 모르고 받느냐 무조건 피하면 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제가 신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자식과 남편이 아무 일 없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의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지금 바쁘고 답답하고 딱하니까 그 질문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신이 다 와 있습니다. 신이 안 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뭘 받고 안 받고 해서 네가 안 받아도 와 있는데 문제는 신하고 싸우는 거죠. 신이 뭔지도 모르고 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받니 안 받니 이까 뭐 인자는 받니 안 받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은 단순해가지고 받니 안 받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걸려가지고 받니 안 받니로 싸워요. 나는 신이다 아니다가 어떤 신이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받니 안 받니에 걸쳐 있는 겁니다. 신은 다 와 있어요. 이걸 발복을 시키느냐 발복을 안 하고 있느냐 발복이 때가 됐는데도 그냥 있느냐가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죠. 신들은 와 있어도 활동을 하는 것이 발복 활동이 있고 와가지고 내 제자 이 자손한테 붙어서 지금 도움을 지금 받으면서 지금 얌전하게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애들이 왜 이게 부모한테 인연으로 와서도 얌전하고 예 하고 따를 때가 있어. 자식들이 우리한테 인연이 왔어. 자식도 신이에요. 신이 육신을 쓰고 왔다 이 말이죠. 나도 신이고 신인데 이 육신을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딱 벗으면 내가 지금 신이지 인간 아니에요. 신인데 어떤 신이냐? 영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신입니다. 내가 육신을 딱 벗는 순간에 네 영혼은 신이에요. 그래서 영혼신. 그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덮어 쓰고 왔으니까 육신 안에 있으니까 인신. 요걸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와 있고 신들이 와 있다라는 것은 크게 공부를 해갖고 같이 발복하자고 와 있는데 네가 왜 안 알아주노?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삶이 이렇게 깨째째할 사이 좋으나 신들이 같이 활동하려고 왔는데 같이 활동하면 네 부자로 살 긴데 왔가노?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깊이는 모르고 신 받아야 된대. 큰 도수를 가져왔대. 전개가 철철철철 나오고 돈을 막 줄 낀데 왜 안 받을라 카노? 지금 요렇게 지금 갖다 들이다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실력이 내 범위에서 아니까 내 범위 끌어갖고 내한테 인연이 왔으니까 요거로 갖고 자꾸 갖다 대니까 아, 나는 무당하기 싫은데 지금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자부터 이거 걸린 겁니다. 인연을 보내줬으니까 그 인연이 제자가 설명하는 대로 맞다는 거죠. 제자가 받아주는 거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이거 받을기가 안 받을기가 요래 쳐다보는 거예요, 신이. 근데 이 제자가 뭔가를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어떤 도인을 만났어. 신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끌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제자니까 공부를 먼저 해라. 이러니까 또 요 이제 온 신들이 같이 와요, 올 때. 와갖고 그렇게 지금 이제 요렇게 따르나 요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주느냐가 이제부터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점보로 이렇게 간다든지 역학을 이렇게 보러 간다든지 가가지고 무슨 이게 철학을 보러 가서 가시면 내가 어려우니까 궁금하니까 갔겠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철학으로 쫙 풀어주는 거 보니까 내한테 이해 좀 가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자는 그 철학자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으니까 그 철학자한테 이렇게 안 하고 네 말 다 안다 이제 아니까 내가 가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철학자하고는 인연이 안 걸려요. 약하니까. 무당하고 인연이 되는 거든 무당보다 지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분야에 네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무당이 이야기하는 대로에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야 어떻게 해야 되노 내 자식이 죽는단다 뭐 이게 사니까 이거 딱 걸려가지고 같이 이제 요 신들하고 요거로 싸우는 거예요. 대신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집안에 진짜로 대신이 왔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안 받아준다고 내 자식을 거둬가? 이놈이 무슨 신이라고 하고 지랄병하고 있어? 이렇게 혼내버리면 그냥 무릎 꿇고 가야 돼요. 내가 네 안 받아준다고 내 자식을 친단 말이가. 그게 우리를 도우러 왔던 완신이가. 미친 신 아니야 이게. 우리가 그런데 너무 약하니까 이런 말에 우리가 놀다가 보니까 그게 걸려갖고 그거하고 싸우는 중이지 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신들은 단순해서 어떤 인연을 빨리 만나서 이 내 제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 일을 내시면 좋아서 이래갖고 했는데 무당이 잘못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점괘가 나오면 요 신들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운다라고 와놓고 이러한 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누가 그런 뜻을 갖고 있노? 이러고 이 신들을 딱 제도를 해야지. 내하고 손발 맞춰 일 안 한다고 지금 자식을 데리고 가? 사고를 나게 해? 인자 지금 이 선은 넘어서야 되는데 무속인들도 너무 생활 도의 공부를 안 해가 도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도인이 살아야 되는 데지 샤머니가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죠. 신한테 빌고 무릎 꿇고 절하고 아이고 예 이 지랄하면 이 지식사회식이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질문하신 우리 정법 가족이니까 4개월 동안이나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큰일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하겠노라 이러고 하늘에다 축원을 올리고 옥수 한 그릇 떠놓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신을 안 받고 조상을 안 받고 우리의 대신들을 안 받아들일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상님들과 뜻을 맞춰갖고 이사에 큰 일을 내서 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그는 염원을 담고 출근하세. 새벽에 일어나서 내 몸 세안하고 지금 법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대구슬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신을 안 받아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천부경 하면 읽고 하늘에 구하고 우리 뜻을 이야기하세요. 전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자식 안 될 것 같다니까. 예.